대해서 최근 유명한 닭고기가 있길래 왔는데요. 닭고기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유명하다고 했는데요. 아, 이거 방방샤요. 네? 방방샤라고요? 방방샤요? 예. 오, 사진에서 본 음식 맞네요. 맞아. 이름부터 특이한 방방샤. 겉보기에는 그냥 닭봉 같지만 닭봉에 가득 붙어있는 살점은 바로 새우완자라는 사실. 중화요리의 신세계, 일명 새우완자 닭봉입니다. 아. 보이세요? 네. 동그랗게 커다랗게 새우가 붙어있어가지고. 새우와 닭의 조화라면 맛이 없을 수 없겠죠? 와, 이제 한 입 딱 베어 물었을 때 새우랑 닭고기를 동시에 먹을 수 있으니까 육지의 고소함이 바다의 감칠맛과 새콤 매콤한 소스까지 더해져가지고 정말 맛의 시너지가 확 일어나요. 제가 앞에 그냥 평범한 닭고기처럼 보인다고 하고 다 취소할게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방방샤. 닭봉 사이사이에 새우완자를 꽉꽉 채워주고 전분 옷을 살살살 입혀준 뒤 주인장의 화려한 손놀림으로 튀겨내면 쫀득 탱글한 방방샤가 완성됩니다. 닭봉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된 거대한 크기의 방방샤. 한 입에 넣기 버겁. 아니, 버겁지가 않네요. 맛깔나게도 잘 먹는다. 딱인데요, 우리 이PD 발골도 잘하잖아요. 먹다 보니까 사진 찍을 틈도 없이 다 먹어버렸어요. 신사동에서 즐기는 신중화요리도 성공합니다.